비주랄, 그 다음에 일반 샴푸, 클럽엑스 뭐 이런 식으로 격일로 한번 써보시는 거 먼저 추천드리고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대머리 블로그, 제가 쓰고 있는 블로그죠. 거기 Q&A 쪽에 질문 주신 분이 있습니다. 머리라고 하는 분이, 아보다트 복용 중입니다. 두피에 뭐가 많이 나진 않는데 많이 가려워서 니조랄 같은 샴푸 사용 중인데 가려움이 계속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머리가 가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니조랄을 쓰고 있는데 효과가 없으면 클로벡스처럼 약간의 스테로이드가 섞여있는 항염 샴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가해서 써보실 수도 있어요. 니조랄이나 이런 클로벡스는 한 일주일에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사용을 권유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 정도씩 니조랄, 그 다음에 일반 샴푸, 그 다음에 클로벡스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씩, 일반 샴푸도 쓰셔야 돼요. 계속 매일 쓰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격일로 한번 써보시는 거 먼저 추천드리고요. 증상 개선이 만약 쉽게 안 되면 단순하게 샴푸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태일 수 있거든요. 뭐 지루성 두피염이 심한 상태라든가 뭐 이러면은 바르는 약이라든가 아니면 먹는 약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지루성 두피염이라면, 지루성 두피염 때 이런 가려움증이 심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한 번에 완치하거나 완전히 박멸하는 일종의 여드름 같은 거예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좀 완화될 수 있고 안 나는 시기가 올 수 있지만, 계속해서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되게 가려움증이 심하시거나 붉어짐이 심해지고, 또 컨디션이 좋고 잠을 잘 주무시면 좀 좋아지고 좀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지루성 두피염이 있으신 분은 계속해서 지속해서 컨트롤해야 되는, 조절해야 되는 질환으로 인식을 하시고, 몸 컨디션도 좋게 하시고, 술 담배도 좀 줄이시고 건강한 생활을 하시면 아무래도 좀 더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가렵다는 것만으로는 크게 사실 상관은 없어요. 점점 심해지거나 도저히 못 참겠으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방법 한번 고려해서 병원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